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겁지만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루다를 만나기까지 5년간의 긴 여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구독자님께서 저희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얘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병원에 가셔서 직접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저희 말이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점,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얘기는 일단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자연 임신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난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성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난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난임이 뭔지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은 결혼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를 난임이라고 해요. 1년 동안 피임을 안 하고 성관계를 하면 80, 90%는 자연임신이 된다고 하거든요. 난임은 이제 10%에서 20% 정도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 10%에서 20% 들어간 거야? 근데 요즘 보면은 생각보다 주변에 난임이 많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옛날이랑 많이 다르죠.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걸 많이 사용하면서 이게 바다로 유입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해서 호르몬을 교란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난임이 많아진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 결혼 연령이 좀 늦춰지면서 임신하기 가장 좋은 시기를 좀 약간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임신이 잘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임이랑 근데 불임이랑 구분을 또못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말 그대로 난임의 난자는 한자 어려울 난자고요. 불임의 불자는 안이울자. 그래서 불임은 임신이 되지 않는 것, 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데 옛날만 해도 난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죠. 다 그냥 임신이 안 되거나 늦게 되거나 이러면 다 그냥 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난임을 불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몰라서 하는 말이긴 한데 그걸 알지만 그래도 단어 선택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상 불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대요. 왜냐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처럼 워낙 이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막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정자증인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 이게 가능하니까 불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정자증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죠. 있지만 웬만한 사람들의 무정자증은 대부분이 뭐 정상 정착 횟수가 적다거나 이런 거라서 시험관은 그 많은 그 정액에 있는 정자에서 멀쩡한 아이들만 뽑아내서 시술을 하는 게 시험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완전한 불임은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난임 시술의 종류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날을 말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날에, 뭐 그날 앞뒤로 관계를 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과배란이라는 걸 해요. 말 그대로 배란을 과하게 시켜서 이것 또한 날짜를 정해주세요. 그래서 그 날짜에 관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실패를 하면 인공수정으로 넘어가요. 인공수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이것도 과배란을 시킵니다. 뭐든지 난임의 기본은 과배란이에요. 이거는 뭐 난자 채취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남편의 정액을 뽑아서 거기서 정자를, 좋은 정자를 채취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엄마의, 여자의 몸속에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확률이 크게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인공수정을 하면 확률이 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관 하면 무조건 쌍둥이가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확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얼마나 나냐면요. 인공수정의 시술 성공률은 12%에서 15%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높네? 나 생각보다 낮은데? 난한5%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난한50%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를 하면 이제 시험관으로 넘어갔는데 시험관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먼저 남편들은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그냥 정액만 제출을 해주면 돼요. 이제 엄마가 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해요. 수면 마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마취를 해서 난자를 뽑아내요. 그래서 그 뽑아낸 난자와 남편에게서 채취한 정자를 수정을 시켜서 그거를 아내의 몸 안에 넣습니다. 그게 시험관이에요. 시험관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30% 정도예요. 이것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험관은 거의 한막 80%, 막 70%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놓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임수술할 때 얼마나 드는지 도대체. 그리고 정부의 지원은 누가 받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산부인과 가셔가지고 날짜를 받아가지고 숙제를 하시던 아니면 과배란 주사 맞고 숙제를 하시던 그 다음 단계인 인공수정을 할 때에도 생각만큼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최종 단계인 시험관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험관 비용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난임정부 지원 정책이 매년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술을 받을 때는 미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이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은 제가 어제 조사한 자료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을. 여기 보시면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가 표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통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538만 6천 원이고요. 옆에 보시면은 건강보험료들 나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가시면은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본인이 여기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부에서 얼마큼 지원되는지 표를 보시죠. 이렇게 체외수정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시험관이고요. 인공수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수정이에요. 그래서 체외수정에 보시면 신선배아와 동결배아가 있는데 이 차이는 신선배아라는 거는 여자 몸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다음에 수일 내로 다시 여자의 몸에 넣어주는 게 신선배아고요. 동결배아는 이 신선배아를 할 경우 난자가 이제 일정 개수 이상 나오면은 부부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냉동시켜서 보관해줘요. 5년 동안 보관해줘요. 물론 유료로요. 연장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동결된 배아를 이식하는 거를 동결배아 체외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에서 보였다시피 뭐 횟수마다도 금액이 달라요.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해드려도 좀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시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냥 이렇게 지원이 잘 되는구나라고만 아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14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받을 거다 받고 저희 돈 순수 나간 게 140만 원. 근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 혜택이 더 좋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이 5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최대 110만 원까지 되니까 6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최대.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부담금이 80만 원까지 줄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병원마다 그런 시술 비용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 강남 차병원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고 또 저희가 받는 보통의 병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병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도 지원해주고 또잘 찾아보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한의학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난임 부부들한테 몇명 이렇게 뽑아서 한약까지 지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찾아보셔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다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뭐 140만 원 지금 같은 2020년에는 뭐 최대 지원 받아서 8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다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관을 준비하면서 배우자분들이 이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 배우자가 벌어들일 수입이 아예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임신비를 오래 하다 보면은 뭐 별의별 걸다 먹어요. 포도즙, 뭐 흑염소,
치마지로 댕기고 한의원 다니고 마사지 받고 남편 같은 경우는 흑마늘 뭐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엄청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아요. 저희는 아까 그 난임 시술의 종류랑 방법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모든 걸 다 거쳤죠. 저희가 2015년 봄에 결혼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미리 알고 데뷔를 하고 싶어가지고 난임인지 그래서 일단 병원에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벌써 이렇게 병원을 왔냐 그냥 조금 더 노력을 해봐라 자연스럽게 하고 돌려보내셨어요. 그래서 1년이 됐을 때 다시 병원을 방문을 했죠. 그런데 첫 번째 만났던 그 남자 선생님은 약간 좀 까칠하신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다시 받고 싶진 않다 해서 같은 병원 안에서 선생님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자 선생님으로 만났는데 그 선생님께 날짜 받아서 숙지하는 거 과배란에서 숙제하는 거를 했지만 둘다 실패를 해서 몇 달을 허비를 했어요. 몇 달을 허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인공수정으로 넘어갔죠. 우리가 1차를 실패했죠. 근데 인공수정 1차랑 시험관 1차는 로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이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걸 알면서도 은근히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대를 했나 봐요. 은근히 좀 약간 실망감이 컸는데 그래도 1차는 로또니까 2차는 성공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공수정 1차 실패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게 실패한 게 높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막연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오전에 피검사를 하고 와이프 폰으로 오후 정도에 통지를 해줘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결혼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잠깐 갖고 있었어요. 와이프 폰을. 그래서 전화가 와서 산부인과에 와서 화장실을 뛰어갔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왠지 충격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제 먼저 알아야겠다 해서 화장실 뛰어가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진짜 막 쿵쾅쿵쾅 걸리는 거야. 그래서 받아가지고 제가 김민정 씨 배우자다 알려달라 했더니 안 돼. 본인만 알려줄 수 있어요. 와이프만.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서 와이프가 온 뒤에 와이프가 통화를 했는데 저도 너무 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직접 못 들으니까 와이프 표정을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아, 그때 진짜 떨렸죠. 실패했다는 것도 들었을 때그 충격도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았는데 그 떨리는 게 너무 컸어. 그래서 맞아. 그 다음 단계로 또두 번째 인공수정을 했죠. 두 번째 인공수정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차는 로또라고 하니까. 근데 실패를 했죠. 처참하게. 수치가 1차에서도 2차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임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수치가 아니라, 넌 아니야. 이런 수치였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이 병원 싫어. 안 맞아. 이러고 좀 쉬다가 병원을 옮겼죠. 병원을 옮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뭐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다.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저랑도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내 마음이 편해야 해요. 그 임신을 준비하는 이 부부의 마음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부와 잘 맞는 병원, 그리고 선생님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을 교체를 했습니다. 대표 원장님께 받았고, 남자분이셨지만 굉장히 부드럽게, 여성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항상 따뜻하게. 그래서 뭔가 의지가 됐달까? 그래서 그 원장님께 1차를 했죠. 근데 잠깐 질문. 처음 인공수정 시술 받았던 의사 선생님이 여자 의사 선생님이었고 저희가 이제 바꾼 병원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보면은 보통 여자 선생님을 선호하잖아, 여성분들은. 근데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성 의사 선생님이랑 남성 의사 선생님의 차이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게 낫다 해줄 말 있어? 이거는 병원을 다니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출산을 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공감을 하시는데,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몸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조심스럽지 않게, 뭐 초음파, 질초음파를 할 때도 약간 좀 조심스럽지 않게 하신달까?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지극히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남자 선생님들은 본인의 몸과 다른 구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되셨지만 우리가 느끼는 걸 같이 느낄 순 없어요.
그래서 조심히 다뤄주시거든요, 몸을.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막연하게 여자 선생님을 원했거든, 원래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좀 느낌이 그랬지만, 남자 선생님께 진료를 받고 나서부터, 남자 선생님도 괜찮구나 생각했지.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게, 나는 이게 난임이다 보니까 되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선생님이 나는 좋았는데, 뭐또 어떤 분들은 단호하게 말해주는 의사선생님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기랑 맞는 의사선생님을 찾으시면 될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인공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많은 검사들을 했어요. 나팔관 조영술도 하고, 왜냐면은 그 나팔관이 막혀 있으면 또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팔관이 잘 뚫려 있는가를 검사를 하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중간중간. 웬만한 검사들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시험관 1차를 시도를 했죠.